맞습니다. 1997년 2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괴한에게 피격돼 숨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이 씨의 귀순은 1980년 9월 28일 스위스 제네바 한 대표부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공작원 김영철이라고 소개하며 망명 의사를 밝혀왔고 우리 측 인사가 접촉을 시도합니다. 암호명은 몽블랑. 당시 외교문서에는 이 씨가 무시무시한 보복을 말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해했다며 이 씨를 무작정 스위스 밖으로 보냈다고 적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필리핀, 대만 등 6개국을 돌아 나흘 만에 도착한 서울. 모스크바 유학 가서 러시아 자본주의를 본 거죠. 울타리 속에 항상 갇혀 있다 보니까 밖으로 좀 뛰쳐나오고 싶었었죠. 이후 제네바 북핵 공사는 가출한 북한 외교관의 19살 아이를 찾고 있다며 우리 측에 이례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공관은 기밀 유출을 우려해 관련 문서를 폐기하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북측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본명 일남을 한영으로 개명한 뒤 15년간 방송활동과 사업을 했던 이한영 씨는 결국 북한 공작원들에게 피살당하며 34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